자, 우리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고맙게도 영월 사카 형님께서 이쁜 집을 하나 소개해 주셔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이 집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이가 59세 이렇게 되셨는데, 여기 집이 앞에 이제 이렇게 요집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 요집 주인인데, 우리 도시 생활에 찌들고, 텃밭 농사도 좀 짓고, 이러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 이 집에 그, 밭도 좀 딸려있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얼굴 안 나오게 또 이렇게 낮춰 찍어야 되겠네. 자, 이키 크신 분인데, 키가 크고 인물이 인물도 나오면 안 돼. 예? 나오면 안 되고 얼굴 나오면 그때 크게 연락 오니까. 근데 얼굴이 인상이 아니, 좋으세요. 이쁜 여자한테서 연락이 와야지. 그래, 그 살짝 나오는 건데. 근데 근데 땅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예, 아이 건강하지. 땅도 다 여기 저기. 아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땅도 중요하지. 이분이 건강하고 그래. 자, 제가 이거 이분을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탐방하러 왔는데, 혹시 농담이 아니고 저 구독자님 중에 이런 데와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한번 이런 데 자연에 들어와 살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한번 만나보겠느냐? 아, 제가 그랬어요. 얼굴이 나오면 뭐니까 자꾸 연락이 온답니다, 여기저기서. 자, 그래서 혹시 선수가 있으면은 우리 영월 김사관님 전화번호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연락 주시면은, 저한테 댓글 주세요, 댓글. 자, 그러면은 이분하고 둘이 시내 나가서 식사 함께 하시면서, 그 밥을 굶긴 남자인가? 또 텃밭 농사는 좀할수 있는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옛날에 돌담길 돌아서면 아쉬워하며 이런 노래도 있는데, 얘가 파수꾼입니다, 얘가. 댕댕이. 자, 여기 이집 주인인데, 예, 집은 솔직히 좀 낡았어요. 낡아. 이 새끼야, 건드리지 마, 이 새끼야. 나 남자야. 너 남자 아니야? 이 새끼. 남자끼리 왜 이래? 자, 저 앞에 있는 우리 여친처럼 이쁜 사람. 이쁘면 좋지, 뭐. 당연히 이쁘면 좋죠. 자, 우리 여친 같은,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음식도 맛있게 하고. 자, 제가 이분께 여쭤봤어요. 혹시 여자분이 오시면 밥은 안 굶기느냐? 뭐 밥은 안 굶긴답니다. 그러면 저 차는 있느냐? 차는 살라면 굳이 살라면 살 수는 있는데, 면허증이 없으십니까? 아, 그 쪼매난 차 있는 여성분이 혹시 저 이렇게 저 인연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여기 이분 집 뒤에 나는 이런 게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너무 좋아. 정겹지 않아요? 여기 식재료 가만 있어봐. 보관소. 요 뒤에 밭이 저분 밭이라는데, 여기가. 잠자고 저기 다 같이 이분 거래요. 이 옆에 전부 다. 네. 아유, 좋네. 자, 여기가 이 땅이 예, 저분 거라는데, 요거는 아닌가, 요거는? 경치도 비경이로세. 비경이야. 경치도 좋고 산세도 멋지고. 자, 여기 선수 여러분, 여기도 우리 여친도 저를 만나 가지고 뭐 만약 행복하다고는 할수 없지만은 그래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요런 거는 사실이거든요. 집으로 보이는 저 경치 좀 보세요, 여기. 제가 볼 적에 인물도 괜찮으시고, 인물 좋죠. 면도 하고 이러면은. 자, 뭐 인물이 반면에 주겠습니까만은,
예, 건강하고 또 이렇게 저 하는 일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 저쪽에 저 자 그대로 카메라를 안 끄고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야, 좋네, 좋아. 응? 어디 이런 데가 다 있어. 자, 보이는 게 전부 이렇게 비경입니다, 여러분. 비경. 아, 참 좋네, 좋아. 야, 우리 옆에 송할머니 지금 비켜줘야겠네, 이러면서 가시는데. 요 뒤에 텃밭이 이 집 텃밭이랍니다, 텃밭. 다르잖아, 저것도. 와. 이것도 귀여? 이것도? 아, 요 옆에 이거. 아, 기대요. 그 함부로 봐, 이거. 이것도 긴지. 다라고. 야, 씨. 아니, 손만 벌리면 여자가 천지겠구만, 그러면. 경치, 여러분. 아이고야. 자, 세상 만사 잊어버리고 공기 좋은 곳에 오셔가지고 저 텃밭 농사도 좀 지으시고 이러시고 싶으신 분은, 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월 김사과님, 아니 저한테 댓글을 주시면은 제가 저 영월 김사과님한테 여쭤보고. 야, 이 방풍이네, 방풍. 자, 요것도 부지런한 여자분이 오시면은, 저, 뒤에 경치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경치. 거기 그런 낭패가 있나? 오호, 참. 아, 이 집은 땅도 많고 좋네. 사람도 좀 착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나오고. 참 경치 좋네, 경치 좋아. 옛날에 그런 게 없어요.
아이고야, 요즘 보기 힘든 아주, 야, 소밥통이 여기 있네, 소밥통. 소밥통. 참 예쁜 집이네, 볼수록. 이게 이제 저가집이었을 때 네. 상상을 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저기 저거는 그것도 왕골 스레트라 네. 해서 좋은 네. 스레트에 저게 그렇죠. 저걸로 해서 이었다는 것은 네. 이 집의 어르신이 아주 그 저명하고 똑똑한 분이었다고 저는 아. 생각해요. 너무 실수를 리얼하게 찍어서 올렸다. 고기 먹는 게 엄청 많이 나왔네. 우리 잘생긴 사장님 혹시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본인 느낄 때. 아니, 착하죠. 착해요? 네. 착하니까 혼자 그렇게 네. 지내지. 사람 뭐 그렇네. 사람이 너무 시키면 좋다 보니까. 여기서 저 밑에 정자 있는 데까지가 이 집 땅이 네. 이 양반 땅이에요. 요 앞에 여기도. 네. 요 옆에 그러면 괜찮은데 널찍한 땅도 그거 이 집 땅이에요. 저. 그러니까 부자네. 부자예요. 여기 평당 50만 원씩 가니까. 웃고 넘겼지. 지금도 보면 얼굴이 호꾸머리 한 개 꽃뱀처럼. 응? 미안합니다. 여사. 웃자고 했는 얘긴데. 진짜로 하는 얘기를 했잖아 처음에. 아니 그런데 갑시다. 그 맨날 가자 그래. 타령이야. 아니지, 아니 이렇게 같은 집을 몇 번씩 찍어.